너 우리 너님의 그림 쭉 봤었어? 네, 뭐 아마 한 해도 빠짐없이. 오빠 지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혹시 좀 최근 몇 번째 재밌게 본? 1년 안에. 뭐 옛날 것도 좋고. 옛날 것도 상관없어. 전반적으로 다 통틀었어. 제 것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 제 것만큼 재밌는 게 없더라고. 야, 역시 내가 왜 그걸 생각하면 돼? 야, 저거.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1년 만에 우리가 네? 모인 이유는 아시안 드림컵이 또 이제 상해에서 꿈을 주는 정말 축구죠. 이번에도 저희 멤버들 같이 축구하는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모여주세요. 선수 선발전인가 보다. 이번에 진짜 라인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정말 그냥 본질 없는 이름 제가 알겠습니다. 정말 없지만 슛은 정확합니다. 저 무지하게 빠른 친구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준비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여주실게요. 자, 보세요. 작년 영상이니까. 작년 영상 안 나왔는데. 작년 거야 혹시? 진짜 보니까 이건이 안 됐다 이거. 네. 저렇게 형편 없을 줄은 몰랐어. 아, 김종국 보니까 처음으로 멱살 잡고 들어가. 김종국이 감동한 선수 대신. 김종국이요? 와, 너무 나이스. 김종국이 감동한 선수 대신. 이어주고 맞는 선수 이어주고 쏴야 되는 나의 정신이야. 계속 쏴야 되는. 근데 슛. 야, 저 찬스를 줬는데. 아, 저도 찬스. 아, 그 정도. 아. 아. 한번 해보려고 그걸 하다가 제가 실수한 거예요. 원래 저러지 않아요. 원래 저러죠. 자만심이 하늘을 찔러. 아, 왜 이렇게 못해준 거야? 주저가 막히다. 기술적으로 가장 기대를 많이 한 선수였는데 정신적인 준비가 덜 됐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대단한,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 그래서 오늘 먼저 박지성 선수가 주장이 돼서 러닝맨 멤버들 중에 함께 할 팀원을 고르십니다. 저희가 임의로 지금까지의 여러분들 그 운동 능력이나 축구 능력이나 이런 거를 봐서 A랭크부터 D랭크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C랭크에서 한 분 뽑아주세요. 야, 얘기해요. C랭크잖아요. 예. 누구 광고 뽑아주세요. 정말 잘생겼어. 야, 석진이 형 결국 이렇게 되구나. 자, B랭크에서 한 분. 아니야. 그냥 발톱만 보여줄게. 발톱. 이거 저기 맨날 작은 신발 신어서 그래. 야, 구조만 하면 돼. 맨날 작은 신발 신어서 그래. 야, 구조만 하면 돼. 발톱 잘 맞는다. 예. 클럽 갔다 실에 밟혀서 그래. 실에 밟혀가지고. 자, 이제 A랭크에서 한 분만 뽑아주세요. 야, 둘이 눈 감아라. 제가 가야죠. 눈 감아. 아이, 뭐.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이 정도는 뭐. 한 분을 그냥 잔인하게 확 뿌리치고 이쪽으로 이렇게 딱 가지. 왜 그렇게 못되게 만들지 마요. 왜? 자. 자,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